보디빌더로서 타고난 체형과 유전자를 지닌 바디빌더는 아니지만 브랜치 워렌은 하드코어한 트레이닝 방식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바디빌더 중의 한 명이다. 티네이저 바디빌딩에서 제이 커틀러를 이기면서 단숨에 유망주로 떠올랐지만 브랜치 워렌은 제이 커틀러보다 약 7년이 늦은 2005년에 프로 데뷔를 하였다. 그의 운동 방식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아왔지만 브랜치 워렌은 2005년 데뷔와 동시에 실력을 입증받은 바디빌더였다. 170cm가 안 되는 작은 키였지만 100kg을 훌쩍 넘긴 브랜치 워렌은 근육을 압축시켜 놓은 모습과도 같았다. 그런 그의 강도 높은 근육을 보고 일각에서는 도리안 예이츠의 재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2005년 혜성처럼 등장한 브랜치 워렌은 신이답지 않은 모습으로 미스터 올림피아 8위를 기록한다. 당시에 많은 바디빌딩 팬들은 입을 모아 브랜치 워렌의 순위가 부당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브랜치 워렌의 모습은 훌륭했다. 그리고 2009년 브랜치 워렌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시의 신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카이 그린과 피리스, 그리고 2008년 미스터 올림피아 덱스 잭슨, 2007년 제이 커틀러를 압박했던 빅터 마르티네즈를 모두 제끼고 제이 커틀러와 나란히 탑2의 자리에 서게 된다. 분명한 체형적 한계를 갖고 있었던 브랜치 워렌이 제이 커틀러와 나란히 선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브랜치 워렌에 대해서 더욱더 큰 가능성을 보았다. 201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유망주 카이 그린을 제치고 3위를 기록했던 브랜치 워렌은 2011년과 2012년 논란의 아놀드 클래식을 맡게 된다. 당시 2회 연속 브랜치 워렌을 상대로 2위를 기록했던 데니스 울프와 브랜치 워렌의 대결에서 많은 팬들은 데니스 울프의 훌륭한 체형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작고 꽉 찬 근육의 무게감과 더 나은 컨디셔닝을 지니고 왔음에도 브랜치 워렌은 이유 없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본인의 불리한 체형을 안고 최선을 다해 만든 몸으로 쟁취한 승리였지만 판정단들에 의해 결정되어진 순위는 브랜치 워렌에게 혹독한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보디빌딩 팬들의 의견과 달랐던 판정단의 결과로 인해서 받아야만 했던 비난의 몫은 모두 브랜치 워렌이 감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2014년 미스터 올림피아, 혜성처럼 등장한 신예 빅 라미는 7위를 기록한다. 당시에 6위를 기록했던 브랜치 워렌은 2011년과 2012년 데니스 울프를 이김으로써 받았던 비난과 같이 또다시 같은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된다. 더 나은 근육의 성숙도와 다이어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치 워렌이었지만 두 선수의 체격차로 인해서 많은 바디빌딩 팬들은 빅 라미가 브랜치 워렌을 이겼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다. 한 해가 지난 2015년 브랜치 워렌의 하향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2013년부터 이어진 그의 하향세로 인해서 많은 팬들은 브랜치 워렌이 은퇴를 해야 될 시기가 다가왔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당시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6위라는 순위를 받았던 브랜치 워렌은 팬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한 해가 지난 2016년 체로티 프로, 브랜치 워렌은 다시 한번 무대에 선다. 추락에는 날개가 없듯이 브랜치 워렌의 하향세에도 날개는 없었다. 많은 보디빌딩 팬들을 보유하고 있던 세드릭으로부터 가져왔던 그의 논란의 승리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2016년 시즌을 끝으로 브랜치 워렌은 은퇴를 한다. 젊은 시절에 그는 많은 바디빌딩 팬들로부터 더 나은 순위를 받았어야 되는 바디빌더로 여겨졌다. 하지만 은퇴하기 직전에 그는 유망주들의 순위를 앗아갔다고 여겨져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항상 자신만의 매력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던 바디빌더 브랜치 워렌은 분명히 매력적인 바디빌더이다. 하지만 좌의든 하의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그의 커리어가 아쉽다. 여기까지 브랜치 워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와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합니다.